일본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현빈입니다. 공조2 인터내셔널 에이어 두 번째 작품, 교섭으로 일본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영화 교섭은 최악의 피랍 사건으로 탈레반의 인질이 된 한국인을 구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한 외교관과 그리고 현지 국정원 요원의 교섭 작전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지 국정원 요원 박대식 역을 맡아 극 중에서 외교관 역의 황정민 선배님, 그리고 카심 역의 강기영 배우와 호흡을 맞췄는데요. 촬영지였던 요르단의 광활한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액션 장면은 물론 교섭 과정의 스릴과 긴장감을 스크린으로 꼭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극장에서 만나요. 2006年アフガニスタン、23人の韓国人がタリバンによって拉致された。 We warned the Korean government. The next deadline is tomorrow at 4 o'clock. 人質交渉を行う厳格な外交官ジェホとワシントンへと連絡を취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現地の工作員デシク。맛있어。이건내방식대로하니까。Please release some Taliban prisoners in exchange for the Koreans. Under no circumstances will we release the Taliban prisoners. 저 살고 싶어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 먼 한국 땅에서 여기까지 봉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나라 외교 오점이 되는 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놈이 왜? 군사 작전 돌입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러다 희생자 또 나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알라후 아크반! 방법은 하나뿐이야.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카르라가 사이곤이 이돈다. 개시노 고쇼토와 極限境界線. 救出までの18日間. You know you were biggest mistake.